현대모비스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전 기자동차 학술대회 전시회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 브랜드로서 핵심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다수의 연구원들이 학술대회 발표에 직접 나서며 전동화 신기술 및 신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전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EVS37은 세계 전기자동차협회와 아시아태평양 전기자동차협회가 주최,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입니다. 세계 대륙에서 매년 순환 개최되는데 한국에서는 9년 만에 열립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전기차 올림픽격 행사로 미래 모빌리티의 현황과 미래를 모색하는 산학연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 연구진은 이번 학술대회에 대거 참가해 전기차 관련 논문 수십 권을 발표하는데요. EVS37 참가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전동화 혁신 기술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R&D 역량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핵심인 구동 시스템은 물론 배터리, 안전 부품, 시스템 플랫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개합니다. 감속장치를 이용한 인휠 모듈 개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전기자동차용 전기전자 시스템의 가속 수명 시험에 대한 연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휠, 제어기 개발, 조향 조건에 따른 전기차의 NVH, 최적화 연구 등의 담당 연구원들이지요. 세션에 참가해 연단에 오릅니다. 이 밖에도 업계 최우선 과제인 전기차 모터 최적 냉각 설계, 점화철 도로에서의 차량 제어, 차량용 컴퓨터의 분리 및 방열 구조,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인포테인먼트 시뮬레이션, 전기자동차의 후륜 조향 장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한편 전시 공간에서는 화제의 실증차 모비온이 국내에 첫 선을 보입니다.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이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모비온은 올해 초 CES 2024 현장에서 전시 첫날에만 1만여 명의 구름 관중을 끌어모았던 히트작입니다. 모비스의 전동화 기술력을 상징하는 컨셉카로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 제자리에서 차체를 회전하는 제로턴 등을 시연합니다. 모비온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각각의 전동화 핵심 기술도 전시되는데요. 전기차의 구동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하나의 하우징으로 통합한 전기구동 장치 EDU3-1, 모비스가 자체 개발한 구동 모터와 제어기를 바퀴 안에 넣어 내 바퀴를 개별 구동하게 해주는 인휠 시스템, 인휠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 모듈로 각종 특수 모션을 구현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이코너 시스템 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과 냉각 및 전원 차단 장치 등을 통한 모듈화한 전동화 핵심 부품 배터리 시스템도 선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친환경 차량의 ESA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제조사별 맞춤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 원대 규모의 BSA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등 전동화 핵심 기술에 기반한 수주 성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걸음의 제자리 회전까지 화제의 실증차 모비온 국내 첫선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